주민센터를 복지 중심으로 개편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현재 서울 시내 4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데요. 이 중 한 곳인 금천구에서 주민들과 함께 사업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금천구 등 서울 4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지난 7월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못 들어봤는데요. 아, 그게 뭔지 모르세요? 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주제로 주민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쓰레기와 주차난, 종합병원 유치 같은 현재 마을이 지닌 문제와 필요한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민센터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고민도 해봅니다. 결국 바라는 마을의 모습, 그리고 더 큰 복지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핵심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이제 주민 여러분들께서 본인들이 더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본인들이 또 더 기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서 채워주실 때 사업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이번 워크숍은 금천구 10개 동 전체에서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이 제시하고 토론한 내용들은 모두 서울시에 전달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 개별 사업의 궁극적인 귀결점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하는 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내년에 13개 자치구로, 2017년에는 서울시 전체로 확대 시행됩니다. CNN 뉴스 김대영입니다.